사회생명금 DC에서는 금융기관만 잘 골라놓으면 손 놔도 된다. X. 퇴직연금 DC에서는 어떤 펀드든 100% 투자가 가능하다. 주비 오늘도 잘 주웠어. 노후도 플렉스 하고 싶으시죠? 여러 방법 중에 연금만으로 노후를 플렉스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킹따박 따박이에 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려드릴 따박 언니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세 자산운용 영영진 선임 매니저입니다. 말은 편하게 바로 하겠습니다. 어서 와. 안녕, 춥지마. 우리가 지난주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뽑아왔거든. 첫 번째 질문.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중도에 인출을 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를 가입하면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중도 인출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나나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들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을 받을 수가 있어.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DB로 운용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DC로 지금 바꾸고 싶어. 이럴 경우에 DB에서 DC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어. 우리 회사가 DB랑 DC 제도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을 한 회사여야 하고 우리 회사가 DB에서 DC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하는 조건들이 필요해서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야. 알았어. 오늘은 DC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DC 제도는 내가 내 퇴직금을 가지고 퇴사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제도야. 퇴직연금 DC를 가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게. 첫 번째는 금융기관 선택하기, 그리고 투자 상품 선택하기, 마지막으로 관리하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야. 금융기관 중에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처럼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인 거야? 다양한 회사들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 중에 선택을 해줘야 돼.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따박 언니만의 기준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내 투자를 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다양한 회사인지를 먼저 살펴봐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을 한번 가입을 하고 나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나중에도 조금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체크를 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 핫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도 같은데 따박 언니가 생각하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우선 주식은 안 되겠어. 주식은 왜 안 돼? 좀 알려줘. 그게 아니고 퇴직연금 DC에서는 진짜 주식 투자가 안 돼. 법으로 위험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투자 한도를 70%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100% 공격적인 상품은 안 돼. 주식이나 파생 상품도 안 되고 채권 중에서도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도 안 되고. 주식이나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큰 상품이어서 그렇다는 거지. 맞아. 그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퇴직연금 DC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크게 두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리금 보장 상품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금을 가장 첫 번째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소위 말하는 펀드 상품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형 펀드나 주식 혼합형 펀드 같은 건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70% 한도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를 100%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MMF나 예금 그리고 ELB나 원리금 보장 보험도 있어. M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만기에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일종의 펀드야. 예금과 같이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 그게 바로 ELB 원리금 보장 보험이야.
펀드를 고를 때 이 수익률도 분명 고려는 해야겠지만 여기에 세 가지를 조금 더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펀드의 비교 지수, 등급, 그리고 보수야.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내가 투자 설명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이 펀드의 투자 등급은 3등급이야. 보수는 0.95%, 비교 지수는 코스피인 펀드야. 비교 지수가 코스피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펀드가 수익률을 따라가는 기준으로 삼는 걸 비교지수라고 보면 되거든. 이 펀드는 비교지수가 코스피니까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성과를 내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펀드마다 비교지수는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비교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이야. 그럼 비교지수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등급은 어떤 걸 보는 거야? 등급은 한마디로 내가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 투자 체력?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뒷동산만 등산을 하는 아이인데 갑자기 한라산 등반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멘붕 오지. 어떻게 등반을, 한라산은 절대 못하지.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체력이 개개인별로 다 달라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체력이 좋을수록 펀드의 1등급 펀드를 찾아보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지 사실 내가 경험해보기 전엔 잘 모르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 펀드를 고르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투자 성향이라는 걸 진단하게 돼 있어.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를 맡길 이 돈을 얼마나 투자를 오래 할지 등을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체크를 대충 하지 말고 좀 꼼꼼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펀드라는 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펀드를 팔아버린 고객도 많이 봤지. 나 같아도 퇴직금이 손실이 나는 걸 봤을 때는 그대로 못 갖고 있고 팔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대부분 펀드를 팔고 나면 다시 예금으로 100% 투자를 하거든? 우리가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옆에 동료 수익률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또 전화를 하지. 우리 동료는 10%, 20% 수익률이 났는데 다시 펀드를 나도 해야겠다. 그러다가 또 손실이 나면 못 견디고 다시 환매. 영원히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밖에 없는 거야. 펀드 보수는 펀드를 운용할 때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내야 되는 거야? 매년 따로 내는 건 아니고 내 수익률에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국내 자산만 담고 있는 펀드보다 해외 자산을 담는 펀드들이 조금 더 보수가 높고 채권형보다 주식형 보수가 조금 더 높고 이렇게 자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 돼. 그럼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저렴한 펀드가 손익을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다고 보면 되는 건가? 오, 굉장한 포인트를 잘 잡았어.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장기로 투자한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잖아. 펀드를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 이 펀드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에 분산 투자, 리밸런싱 이 원칙을 더해줘야 성공적인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 처음 퇴직연금을 접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사실 연금 투자자들이 내 연금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해줄 수도 있어. 바로 TDF라는 상품인데 일종의 펀드 종류 중에 한 가지야. 요즘 연금 투자자들한테 가장 힙한 상품 중에 하나거든. 나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더라고. TDF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꼭 준비했다가 얘기해 주도록 할게. 퇴직연금을 내가 언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금융기관이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바로 매달 문자나 이메일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났는지 매월 보내주고 있거든. 요걸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따박 언니를 만나서 퇴직연금 DC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또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